안녕하세요. 꿈지락 제이입니다. 뿌띠 목도리를 오늘 하나 더 완성을 해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뿌띠 목도리를 빈 스티치를 이용해서 완성했는데, 오늘은 빈 스티치 말고 조금 더 쉬운 스티치를 활용을 했어요.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정말 기본 무늬를 이용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무늬가 볼록볼록하게 만들어져요. 제가 만들어 온 UI는 아이보리 색상으로 완성을 했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알파카 리브레쉬를 이용해서 완성을 해볼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 같이 떠볼 색깔은 411번 인디핑크 색상이에요. 생각보다 색상이 약간 핑크빛이 이렇게 톤다운된 색깔이어서 떠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귀여운 뿌띠 목도리 하나 완성을 해올게요. 이 알파카 리브레쉬이 조금 가성비 좋은 알파카 실이거든요. 생각보다 가볍고 양도 많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두 볼이면 한 개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실 분들은 한 볼을 더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요 실이 굉장히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벼우면서 따뜻해서 겨울까지도 충분히 두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코트 안에 메고 다니거나 또 실내에서도 활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411번 컬러 알파카 리브레쉬 두 볼을 또 이용을 해볼 거고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코바늘 6코바늘, 3.5mm 바늘하고요. 가위, 돗바늘, 그리고 귀여운 러브 가죽 라벨을 달아줄 거예요. 자, 가정용 실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알파카 리브레쉬은 이렇게 띠지를 벗겨주면요. 처음 시작하는 실이 있어요. 잘 보면 이 심지 쪽에 쏙 들어가 있는 이 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실이 자세히 보면 두 가닥이 되게 성글성글하게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뜰때 실이 갈라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돼요. 뜨면서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자, 저는 이제 저번 영상이랑 시작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왼손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요. 자, 바로 사슬뜨기를 먼저 시작을 할게요. 먼저 매듭을 하나 완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걸어서 한 바퀴 감아주세요. 꼬인 부분은 왼손에 잡고 그대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면서 꾹 잡아당겨주시면 매듭이 완성이 돼요. 이 아이는 코로 세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너무 빡빡하게 뜨지 마시고요. 약간 숭덩숭덩 떠주세요. 사슬뜨기는 36코 해올게요. 자, 실을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이 고리에 통과. 자, 다시 한번 실을 한번 감아서 고리에 통과. 약간 숭덩숭덩하게 떠주시면 돼요. 길이 살짝만 조금 빼서 실을 감아서 통과. 이렇게 왼손이 또 따라 올라가서 고정을 시켜주면서 36개 사슬을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자, 36개 사슬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원통형으로 이어줄 거여서요. 36개 사슬을 쭉 꼬이지 않도록 쭉 손으로 훑어주세요. 그리고 한 바퀴 돌려서 그대로 이렇게 거꾸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챙겨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사슬. 우리가 처음 했던 사슬에 한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넣을 때 위쪽에는 두 가닥이 걸리고 아래쪽에는 한 가닥이 걸리도록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제 바로 여기서 빼뜨기로 우리 사슬뜨기 했던 거를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어줄게요. 자, 꼬이지 않도록 한번더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쑥 따라 내려왔을 때 사슬이 꼬이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더 체크. 그러면 그대로 실을 한번 걸어서 빼뜨기 통과 통과 해줄게요. 이렇게 원통형처럼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짧은뜨기를 또한 바퀴를 쭉 36개를 떠올 거예요. 먼저 기둥사슬을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저는 빼뜨기했던 공간, 지금 이 공간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한번더 해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짧은뜨기했던 부분에 이렇게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꼬리실은 숨겨주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마지막에 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코한코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지금 이렇게 사슬에 구멍 안에 들어있는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찔러서 이렇게 한 가닥에 걸리고 반대쪽으로는 두 가닥에 걸리도록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그대로 짧은뜨기. 실을 걸어서 살짝 통과시키면서 길이를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두 가닥을 동시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를 계속 반복해 올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사슬에 아랫부분에 한 가닥만 바늘을 걸도록 이렇게 넣어서 다시 실을 끌고 나오고 다시 두 가닥 통과. 자, 약간 숭덩숭덩 떠주시면 돼요. 그럼 벌써 짧은뜨기 3개가 지금 떠왔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36개 짧은뜨기를 해올게요. 아랫부분에 한 가닥이 걸리도록 그리고 실을 걸고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할 때도 너무 빡빡하게 떠주지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당기면서 떠주세요. 그래야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이 두 가닥이 이렇게 엉성하게 엉켜 있어서 실을 갈라지지 않도록 한번더 체크하면서 떠주세요. 이렇게 한코한코 꼬이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떠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사슬이 눈에 보여요. 마지막 사슬도 이렇게 아래쪽에 한 가닥만 걸어서 똑같이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 바퀴 36개 짧은뜨기를 쭉 둘러왔어요. 막혀 있던 공간에 바늘을 다시 한번 넣어서 빼뜨기, 통과, 다시 한번 통과.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돼요. 자,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 1항뜨기를 또 36호 해줄 거예요. 자,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코, 이렇게 위쪽에 사슬 중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주세요. 뒤쪽에 한 가닥에만. 그리고 실을 걸어서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약간 숭덩숭덩 떠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잡고 떠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단 시작에는 역시나 마커를 걸어둘게요. 헷갈릴 수 있어서 마커 표시 해놓고 갈게요. 그럼 동일하게 사슬 그 다음 거 중에서 한 가닥만 뒤에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또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18단을 또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목도리 넣은 부분을 마무리 해올게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단 뜨는 거랑 동일하게 18번째 단까지 빼뜨기 하고 짧은뜨기 1항뜨기를 계속 반복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8단 다 해왔어요. 마지막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마커 표시했던 단 시작에는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몇 단을 떴는지 확인하면 18단 떠왔거든요. 우리가 1항뜨기를 했기 때문에 가로선이 생기는데요. 그 사이에 V자 다리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1단, 2, 3, 4, 5, 6, 7, 8, 9, 10. 또 11, 12, 13, 14, 15, 16, 17, 18. 18단을 떠왔어요. 그럼 18단을 떴을 때 빼뜨기 라인 개수가 19개가 생기거든요. 방금 했던 빼뜨기부터 세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가장 마지막 19까지 총 19개 빼뜨기 라인 부분이 생겨요. 이 빼뜨기 19코에다가 코를 주워서 짧은뜨기 22개를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빼뜨기까지 넣은 부분을 하나 완성을 했으면 사슬뜨기를 먼저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빼뜨기 부분, 방금 마지막에 했던 빼뜨기 요 가로선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편물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잡을게요. 자, 여기다 그대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자, 요첫 번째 짧은뜨기 부분은 또 헷갈릴 수 있어서 마커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빼뜨기 라인에는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줄 거예요. 하나, 같은 공간에. 한번 더. 둘. 자, 세 번째 빼뜨기 라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 여기 세 번째 빼뜨기 부분, 네 번째 빼뜨기 부분, 다섯 번째 빼뜨기 부분, 여섯 번째, 또 일곱 번째. 바늘이 잘안 들어가니까 손가락 활용해 주세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9번째까지 한 코에 하나씩도 빼뜨기 해줬어요. 10번째 빼뜨기 부분은 가장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이 10번째 빼뜨기 부분에는 짧은뜨기 2개. 자, 그 다음 또 11번째 빼뜨기 부분에 한 코에 쭉쭉쭉 하나씩. 끝에서 두 번째 코 여기만 짧은뜨기 2개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떠주고, 이제 빼뜨기 라인 부분이 두 개가 남아있는데요. 끝에서 두 번째, 이 라인에는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마지막 빼뜨기 라인 부분을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긴 한 코에 넣지 말고, 여기는 두 가닥에 이렇게 바늘을 넣을게요. 가장 끝에 코니까. 요거는 짧은뜨기 하나. 그러면, 넣은 부분 옆에 코를, 22코를 이렇게 주어주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무늬를 넣어 볼 건데, 제가 넣을 무늬는 3의 배수 플러스 1만큼 코가 필요해요. 그래서 7개 무늬를 여기다 넣어 볼게요. 빈 스티치보다 훨씬 더 쉽게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단부터 동일하게 60cm까지 계속 동일하게 반복할 거예요. 자,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 우리 사슬뜨기 했던 기둥사슬 바로 밑에 있는 사슬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번, 실 감고 긴뜨기를 같은 공간에 한 번, 한번더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이 공간에 떠주세요. 이 실이 약간 도톰하고 두 가닥이 엉성하게 엉켜 있다 보니까 되게 폭신폭신한 느낌의 무늬가 생겨요. 자, 한 칸, 두칸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동일하게 짧은뜨기 하나, 한번 실을 감고 긴뜨기 하나, 또 실을 한번 감고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칸, 두칸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같은 공간에 긴뜨기, 한번더 한길긴뜨기. 이렇게 대각선 무늬를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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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코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가장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만 딱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이제 이 무늬를 계속 반복해주면, 빈 스티치하고는 또 느낌이 다른 귀여운 느낌의 이렇게 패턴이 완성이 돼요. 패턴도 앞면, 뒷면 모양이 동일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은 똑같이 사슬뜨기 하나. 기둥사슬을 떠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코, 기둥사슬을 옆에 있는 이 사슬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 똑같이 긴뜨기 한 번,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번, 요거를 또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에서 보이면 코가 보이죠? 한 코, 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 이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또 반복해주시면 돼요. 한 코, 두 코, 세 번째. 그러니까 아랫단에 짧은뜨기 했던 코에다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코에 또 동일하게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무늬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 칸, 두 칸, 세 번째 코에다가 또 무늬를 세 개를 연달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또 끝에 부분에 한 칸, 두칸 건너서 세 번째. 여기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요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 아이를 계속 60cm가 되게 반복을 해올 건데요. 아래 넣은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60cm가 되게 떠줄 거예요. 60cm 다 뜨고 나서 나머지 두단 정도를 이제 조금 더 동그스름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60cm까지 반복해 올게요. 저는 동일하게 두 번째 단 무늬를 60cm까지 반복을 쭉 해왔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꼬리실 부분은 첫 번째 볼을 다 활용하고 두 번째 볼 이어서 뜨면서 이렇게 숨겨준 실이에요. 요 실은 가위로 잘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볼 이어서 여기까지 쭉 60cm 떠왔어요. 길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넣은 부분 그 다음부터 길이를 재주시면 돼요. 딱 맞게 60cm까지 떠왔습니다. 물론 조금 더 길이를 길게 하셔도 돼요. 아직 실은 조금 여유 있게 남아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빈 스티치보다는 실이 조금 덜 사용되기는 합니다. 그럼 이어서 60cm까지 뜨고 나면 모양이 동일하게 약간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두단 정도 더 뜨면서 약간 동그스름하게 두 단을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해준 것까지 단을 마무리해 주고요. 마지막 딱두 단을 떠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슬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약간 길게 사슬뜨기 하나를 해줬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약간 라운드처럼 끝에 부분을 만들고 싶어서 첫 번째 코가 아니고 한 코, 두 코, 세 코, 건너서 네 번째 코에다가 우리가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무늬를 떠줄 거예요. 한 코, 두 코, 세 코, 건너서 네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우리 그대로 무늬를 떠주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자, 또한 코, 두코 건너서 이어서 또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요 무늬가 다섯 개 들어가도록 떠줄 거예요. 똑같이 두코 건너서 또두코 건너서 그럼 지금 하나 둘셋네개 무늬를 넣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코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동일하게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제 마지막은 여기 짧은뜨기 하나 해줄 건데요. 한 코, 두 코, 세코 건너서 네 번째 코. 네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했던 머리 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자, 이렇게 약간 라운드가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자, 한단더 해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무늬가 딱 3개 정도 들어가도록 마무리 해줄 거예요. 자, 동일하게 한 코, 첫 번째 코, 한 코, 두 코, 세코 건너서 네 번째 코에다가 무늬를 떠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역시 한 코, 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자, 또한 코, 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그럼 마지막 이두 번째 단은 무늬가 3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끝을 내줄 거예요. 한 코, 두 코, 세코 건너서 네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코에다가 빼뜨기 하면서 실을 매듭을 지어줄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까지 해주셨으면 매듭은 간단하게 자, 사슬뜨기 하면서 쭉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꼬리실은 가위로 잘라줄게요. 요 아이는 통과시켜서 꾹 잡아당겨서 매듭을 작게 만들어 주시면 끝에 부분이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라운드처럼 완성이 돼요. 자, 이제 꼬리실은 돗바늘을 활용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돗바늘에 넣어서 사이사이로 숨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목도리 앞뒷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저는 요 가운데 쪽으로 쭉쭉쭉 안쪽에다가 숨겨줄게요. 불안하신 분들은 중간에 매듭도 한번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요 정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숨겨주고 요 끝에서 실 잘라줄게요. 벌써 목도리 하나가 또 완성이 됩니다. 요거 약간 인디핑크 색상이어서 톤 다운돼서 여성스럽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보라 색깔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인디 보라 같은 느낌.
자, 그리고 쭉 잡고 숨겨주던 실도 제가 한참 잡아서 숨겨줬기 때문에 끝에서 꼬리실을 잘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뿌띠목도리 하나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넣은 부분에 요 아이 저는 반 접어서 구멍으로 쏙 통과. 그리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메고 다녀도 되는데요. 귀엽게 라벨 하나 달아줄게요. 라벨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면하고 뒷면이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 넣은 부분 모양 보시면 이첫 번째 넣은 부분 빼뜨기 연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은 짧은뜨기 뒷면이에요. 여기가 짧은뜨기 뒷면, 여기를 앞면으로 여기다가 가죽 라벨 연결해 주세요. 라벨은 요 위치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라벨도 이제 가정용 실바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정용 실바늘에 이렇게 실을 연결을 해왔어요. 브라운 색상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이랑 동일해요. 라벨은 아랫부분에서 한 단, 두 단, 위쪽 요 라인에 맞춰서 가장 가운데쯤에다가 달아주도록 할게요. 먼저 얇은 실바늘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가정용 실바늘로 먼저 하고자 하는 위치에 한번 바늘을 통과시켜 줄게요. 그냥 중간에 찔러서 통과시켜 주시고요. 매듭 부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요 사이로 이렇게 매듭 지어온 그 사이로 바늘 통과시켜서 여기서 고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라벨을 한번더 정리해서 양쪽에 바늘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위치에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이 가죽 라벨이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서 가정용 실바늘 얇은 거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또 안쪽에서 반대쪽으로 바늘을 옮겨줄게요. 그리고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가죽 라벨도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러브 가죽 라벨까지 연결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쉽게 뿌띠목도리 하나 완성을 해봤고요. 이 아이는 빈 스티치보다는 훨씬 실이 적게 들어서 아직 반 정도 남아있어요. 한볼반 정도면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이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두 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직 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어서 실 추가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쁜 뿌띠목도리 완성해보세요.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